미그레이션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5번까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미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 초기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미그레이션 만드는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mix actor gen migration add composition add compositions table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미그레이션 하나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미그레이션하고 add compositions table이라고 하는 이름의 미그레이션을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추가하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밑에 새로운 이렇게 하나의 미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텅 비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add compositions table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change라는 펑션 속에 채우면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 change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실제 DB에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은 명령어나 migrate 명령이죠. 그래서 위에 mix actor migrate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거 요 미그레이션 테이블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 필드가 구성이 되죠. 결과는 이렇게 완성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그레이션 테이블이 구성이 된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느냐 하니까 이렇게 compositions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고 title, year, artist ID, reference artist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null은 false, null false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데이터 required란 말이죠. 지금 스키마 없이 바로 미그레이션만 한 거예요. 스키마로 따지면은 여기 required 필드가 되겠죠. validate required. 그죠? validate required를 미그레이션 파일에 표시하는 방식 이런 방식입니다. 그죠? validate required는 스키마 차원에서 change set 차원에서 validation을 검증하는 것이고 요거는 DB 차원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null false 돼 있는 부분. 예? 그리고 reference is artist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foreign key가 되죠. 프린트가 되니까 얘는 이 테이블은 아티스트에 대해서 has many 관계 belong to가 되겠죠. 얘는 얘 입장에서는 belong to로 관계됩니다. 타임스탬프는 두 개를 집어넣죠. inserted at 그리고 updated at. 타임 포맷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하나씩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보는 방식은 볼 수가 있죠. PSQL MusicDB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DT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DT 테이블 보시면은 지금 방금 우리가 넣었던 composition 테이블이 보이죠. 그렇죠? composition 파일도 보이고 이 composition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은 복사를 해서 보려면 D에서 붙여놓으면 컴포지션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가 있나요? 쭉 보시면 우리가 넣지 않았는데 ID가 들어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죠? 그래서 Next Valuation에서 IQ Sequential I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자동적으로 ID가 할당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세 개는 우리가 집어넣었던 거죠. 넣었던 것이고 그리고 Inserted at, Updated at 두 개의 타임스탬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필드 값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가 무엇인지 인덱스는 컴포지션 키에서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 돼 있죠.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죠? 그리고 포린 키 컨스트레인트 해서 포린 키가 무엇인지를 적고 있죠. 아티스트 아이디입니다. 그죠? 아티스트 아이디. 포린 키 아티스트 아이디 레퍼런스는 아티스트의 아이디라는 거죠. 아티스트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 필드가 이 필드에 foreign key로서 artist ID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우리 테이블에서 좀 전에 봤던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니까 어디 갔나요? 보시면 여기에 스키마 미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뭔지 좀 보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스키마 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 이것이 상당히 재밌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Select all from schema migration 하면 우리가 migration 했던 기록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migration 파일에서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날짜, 시각 입력한 시각 있잖아요. 요 시각이 미그레이션의 고유한 아이디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니까 예를 들어서 앨범 테이블 있고 그리고 이 앨범 장르라고 하는 요런 또 테이블도 있죠. 앨범 장르 수로 many to many 관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 앨범 장르라는 테이블 미그레이션 하기 전에 먼저 앨범도 있어야 되고 장르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순서가 만약에 앨범 장르가 얘네들 둘 중에 어떤 것보다도 앞에 위치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죠? 빌롱즈 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앨범이 아티스트의 빌롱즈 투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앨범이 와야 돼. 그죠? 마찬가지로 트랙스도 앨범에 속하죠. 그죠? 앨범에 속해야 되니까 얘네 포린키 앨범 아이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앨범 아이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니까 앨범이 있어야겠죠. 말이 꼬였네. 혀가 좀 꼬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앨범 테이블에도 보시면 아티스트 아이디가 있잖아요, 포린키. 그죠? 그러니까 앨범 테이블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티스트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그레이션 파일들 사이에는 시간적 순서, 입력되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믹스 엘드 롤백, 요거는 내가 미그레이트 했던 거 취소하는 겁니다. 그죠? N3 주면은 마지막으로 미그레이트 했던 세 개를, 아니죠. 미그레이트 하겠다는 것이고, 요거는 지금 미그레이트 대기 중인 것들 중에서 세 개를 미그레이트 하겠다는 것이고, 얘는 마지막으로 미그레이트 했던 세 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특정한 아이디, 특정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미그레이션 파일을 미그레이트 하겠다는 것이고, 얘는 특정한 파일을 롤백하겠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입니다.